네, 저희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은 원래 시당초에 수도권 편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. 또한 위원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지역 안배도 하고 또이 미시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골고루 전국적인 단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. 그 서울을 대표해서 우리 조원희 의원님이 계시고요. 또 경기도를 대표해서 송석준 우리 부위원장 계시고 그리고 충청을 대표해서 윤창현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대구 경북을 대표해서 홍석준 한무경 의원님 계시고 또 부산을 대표해서 또 제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것은 호남 지역에 어쨌든 그 강주 메가시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저희들이 차후에 또 전문가분들 또 특위위원을 또 하실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, 부산, 강주 이 삼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그런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춰주실 우리 홍석준 송석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정말 그 많은 경청, 전문가들의 많은 경청과 시민들의 많은 경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또 위원님들의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내 원내에서 가장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 이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. 특히 박대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또는 뉴시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쾌적하고 윤택하게 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 골고루 원내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원외 인사 중에서는 지금 뜨겁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김포를 대표한 그 우리 홍철호 전 의원님 그리고 구리시가 또좀 많이 뜨겁더라고요. 또 나태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이 어떤 참여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 이미 20년 전부터 선진국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쿄와 오사카와 나고야가 삼축 메가시티를 통해서 초강력 그 도시화되고 또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도쿄가 최근 에이티커니의 국제 도시 지표를 보면은 도쿄가 세계 4위 국가입니다. 반면에 서울은 14위로 밀려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을 세계 5대 국제 도시로 또 키워내고 또한 그 지방 도시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그 프로젝트가 바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부디 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함으로써 국민들께 국익에 더욱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함께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